한인타운 웨스턴 에브뉴 선상 퍼니처 거리인 로즈우드와 멜로즈 에브뉴 사이 구간에 건립 추진 중인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프로젝트가 LA 시정부로부터 66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LA시의 프로포지션 HHH 기금에서 660만여 달러를 메이플 아파트 프로젝트에 배정하는 안건이 지난주 LA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지역은 데빌류 사지구 시의원 관할 지역으로 데빌류 시의원은 한인 청소년회관 KYCC 그리고 도모스 디벨롭먼트와 메이플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ure, the Maple Apartments will be a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apartment building. What that means is it will provide both housing and services to those who are currently experiencing homelessness in the area. 537에서 541 노스 웨스턴 에버뉴에 지어질 메이플 아파트는 노숙자 혹은 노숙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무상 혹은 소액의 렌트만 받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로 총 64유닛으로 지어집니다. 한인 청소년회관 KYCC가 아파트 운영을 맡아 노숙자의 재활을 돕고 세입자들이 필요한 헬스케어와 정신건강, 법률 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돼 있는 분들을 이제 노숙자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파이낸셜 코칭이나 뭐 텍스 리턴이나 뭐 카운슬링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이제 소셜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파트너십을 갖게 된 거죠. 메이플 아파트는 2, 3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을 위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LA시 사지구에서는 이번 웨스턴길 프로젝트가 여섯 번째로 앞서 추진된 5개 노숙자 아파트 중 일부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